예, 이곳은 저희 주변에 있는 한 농장입니다. 예, 오늘이 5월 8일인데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벌써 고구마를 심었네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고구마를 그냥 모종 심듯이 콕콕콕 꼽아나죠. 그리고 잎이 이렇게 비닐에 딱 달라붙어서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생장점은 살아있죠. 그러면 이 속에 몇 마디나 묻혔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고구마 얼마 열지 않습니다. 최소한 여기 있는 이 마디, 여섯 마디가 땅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모종 심듯이 꼭꼭 꼽아놨는데, 이건 고구마 많이 열리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고구마는 잎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잎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자라고 그러겠죠. 근데 이렇게 비닐에 달라서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텃밭 농부가 고구마 순이 완전히 살 때까지 비닐 멀칭하면 안 된다는 게 그런 뜻이고요. 멀칭을 안 해놓으면 이제 이렇게 흙에 묻으면 조금은 덜 마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구마 순이 남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두 줄로 심어 놨잖아요. 이 고구마는 넝쿨이 엄청나게 많이 번창하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로 심어 놓으면 좋지 않습니다. 예. 넝쿨이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엉켜서 엉망에 진창이 되겠죠. 이렇게 심어 놓자마자 바싹 말라버리죠. 그리고 심은 게 어떻습니까? 꼭 연필 꼽듯이 그래 꽂아놨죠. 그래갖고는 딱요 생장점만 살아있잖아요. 나머지 잎들은 다 말라버리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말라버린 이 줄기가 살아날까요? 여기 보면 눈이 하나 살아있어갖고 요게 클 겁니다. 한달 이상 걸립니다. 예. 이 고구마가 굵어지려면 120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언제 살아나가지고 고구마가 열리겠습니까? 요 겨우 생장점 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절대 고구마 이래 심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텃밭 농부가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연구해본 결과 이 멀칭을 먼저 해놓고 이래 심으면 이렇게 바싹 말라버립니다. 요딱 데이는 순간에 왜이 금장성 멀칭이 이게 낮에는 빛을 받아가지고 뜨겁거든요. 그 요런 것들은 이제 쓰러져 있기 때문에 죽었고 요건 꼿꼿이 서 있다 보니까 마르지는 않았는데, 요 생장점 요 하나 겨우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죠. 이 고구마 잘될것 같습니까? 이래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텃밭 농부가 고구마는 심어놓고 어떻게든지 잎이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결과를 계속해서 한번 지켜볼게요.